와, 대박이다. 와, 엄청난데? 에? 그게 뭐예요? 와, 진짜 미쳤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강화도에 왔어요. 오, 여기가 진짜 외진 곳에 있는 그 소뚜껑 삼겹살집인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할 정도로 엄청 큰 소뚜껑 삼겹살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비주얼을 보자마자 달려왔는데 오늘은 제가 다행히 이제 평일 낮에 좀 이렇게 손님 없을 시간대에 왔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소뚜껑 진짜 엄청 크다. 보이시나요? 소뚜껑? 소뚜껑 이만해요. 보이나? 와. 와, 근데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야외에서 먹는 데도 있고 조명 같은 거 뒤풀이 꾸며져 있고 또 삼겹살이 또 기가 막히게 맛있대요. 지금 메뉴판이 저기 있거든요. 1인에 3만 원. 고기 추가가 따로 있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 저 1인에다가 고기 추가 네. 10개랑요. 10개. 네. 버섯이랑 감자랑 단호박 추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일단 그렇게만 주세요.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믿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채소도 엄청 나네. 와, 고기 대박, 엄청 많다. 감사합니다. 오, 대박. 와, 맛있겠다. 와, 이렇게 장작불에 직접 해주세요. 어? 이게요? 와, 근데 차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커요? 이게 길이가 몇 센치 정도? 1m. 1m요? 아, 엄마 아빠가 오랫동안 하죠. 몇 년 됐어요? 한 2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징어 벌써 익었어. 감사합니다. 이게 한 명이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구워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여기 앞에다 김치도 구워야 되는데?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이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주체가. 와,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게 판이 너무 커서 이게 주체할 수가 없어. 어떡해. 처음에 소금에 찍어가지고. 와. 어,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맛있다.
와. 이거 무슨 향이라 해야 되지? 되게 신선한 건지 엄청 맛있는 고기거든요? 그냥 소금만 찍어 먹어도 감칠맛이 미쳤어요, 진짜. 와. 대박이네? 와, 여기가 아까 제가 김치, 생김치 먹어봤거든요? 그 시골 딱 그 담근 김치예요, 신김치. 진짜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와, 고기도 너무 맛있잖아. 상추쌈, 마늘이랑 김치도. 너무 맛있다. 누가 저번에 댓글에 깻잎 말고 상추를 이렇게 반대로 싸먹으면 막 매끈매끈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싸먹어보겠습니다. 반대로 싸니까 약간 질감이 다르다. 오징어. 삼겹살 시키면 오징어랑 새우 주는 거 좀 처음 봐요. 아니, 이 가마솥 자체에 향이 있나? 버터 넣지도 않았는데 지금 버터 오징어 마냥 향이 막.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갑니다. 진짜 노릇노릇 잘 익었다. 와. 감자가 미쳤어요. 엄청 안에 포슬포슬 잘 익었는데, 겉에 무슨 외지감자 마냥. 자. 버섯이랑 고기랑 같이 먹을까? 삼합. 와, 미쳤다.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밖에 또 야외에다가 공기도 맑고 또 비주얼도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더 막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는?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다. 껍질째로 먹는 게 더 맛있다. 아, 근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진짜 여기 오징어가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향이 너무 좋아요. 와, 근데 오늘 날짜를 잘 찾아왔는데 지금 손님이 저밖에 없거든요. 너무 한적하고 조용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도 있고 막. 피디님이 계속 촬영을 해야 되냐고. 딱 막걸리 같은 걸로 막 한잔하면서 이렇게 먹으면서 수다 떨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대리기 얼마나 할까? 저한테 주세요. 제가 해줄게요. 쯔대리. 맛있다. 감사합니다. 상추 뒤집어져. 진짜 뭐 안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와, 간다. 와. 이게 특이하게 아까부터 무슨, 이게 무슨 향이지, 무슨 향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분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가마솥인데? 그러니까 오븐에 구운 웰지 감자 같아요. 와, 뭔가 많다. 와, 와, 지금 입이 약간 고문인데 입이 지금 혹사받고 있어. 와사비 부탁드렸는데 와사비 주셨어요. 와사비 있으면 두 배로 맛있는 것 같아, 딱. 와. 밤에 먹어도 너무 좋겠다. 혼자 온 게 살짝 아쉬울 정도로 뭔가 친구나 가족을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요, 분위기가. 이제 두 번째 판을 구우려면은 여기 있는 걸 좀 빼고. 진짜 이 많은 걸 다 드시네요. 아직 다 못 먹었는데. 하면은 거의 11인분이죠. 11인분인데. 아, 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 실례일 것 같아서 그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냥 안 부르세요? 네, 괜찮아요. 나 400g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은데. 아, 진짜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소화가 빨라서 계속 들어가는 타입이라. 근데 좀 천천히 먹어요. 진짜 신기해. 빨리는 못 먹고. 와, 근데 이거 꽃 심으신 거예요? 아, 예, 조금씩 다 심어 놓은 거예요. 저 유튜브 안 하는데 구독했어요, 오늘. 유튜브 안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장난이구만. 진짜 잘 익었다. 감사합니다. 와, 오와열. 너무 잘 익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누룽지밥이다. 이 정도만 살짝 덜어서. 아, 엄청 얼큰하다. 청양고추 향이. 밥 맛있어. 와, 엄청 얼큰하다. 매워요. 분위기도 좋고 입천장만 괜찮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맛있어. 아, 그쵸. 여기 강화도까지 왔는데 운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완벽해. 이게 뭐야? 지금 저게 저를 찍고 있거든요.
되니까 이제 찍어봐야지. 저게 뭐야? 뭐 하세요? 조금 달라져 있네. 이거 한번 찍어볼까? 오랜만에 먹을 때 맛있게 먹어봐. 이렇게 오늘 최고 조합은 김치랑 와사비랑 고기. 여기다 감자까지 넣었네. 3시 좀 넘었을 뭐 좀 3시 반부터 찍었을까 거의? 근데 그럼 지금 2시간 반 된 거예요? 2시간 반. 우와. 처음 먹어보는 가지 맛인데? 약간 달달한 맛도 있고 되게 촉촉하고 엄청 부드럽고 인스타에서 꾸준히 해. 막 1000명씩 오르더만. 옛날에 원래 인스타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안 했었는데 요즘 인스타가 재밌더라고요. 내가 주인에서 나 진짜 맨날 했다. 뭐 올려요? 올릴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소뚜껑도 올리고 꽃 저기 꽃 찍어 올리고 강 찍고 맛있어. 밤에 먹으면 너무 좋겠다. 마지막 고기 먹고 여기가 맛도 맛인데 일단 분위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약간 저 캠핑하는 느낌? 혹시 이제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전화해 보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주말이나 이럴 때는 또 손님이 되게 이렇게 복작복작 이렇게 많대요. 하여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많이 먹는 거 그걸 내가 봤다고. 너무 대단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대단해. 서프라이즈.